데뷔하면서 특별한 곡을 선물 받았어요. 특별한 곡을 써주신 특별한 분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니엘에게 특별한 노래를 선물한 그의 정체! 바로 CNBLUE의 보컬 정용화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NBLUE 정용화입니다. 왜 제가 더 떨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니엘 쇼케이스에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은 소속사 후배 주니엘 양에게 정용화 씨가 선물한 노래 바보는 두 사람의 듀엣곡인데요. 선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건을 훌쩍 넘기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작곡뿐 아니라 정용화 씨가 직접 프로듀싱까지 맡아 더욱 화제를 모았었죠. 나도 너를 사랑합니까? 주니엘을 알게 된 지 벌써 약 4, 5년이 되는데 벌써 20살이란 게 놀랍고 네, 앞으로도 큰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라일라의 뮤직비디오에 CNBLUE의 강민혁 씨가 출연, 소속사 선배들의 지원 상영이 이어졌는데요. 선배들의 응원은 쇼케이스 당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잘하는 거 보라 잘 알고 있어서 걱정 안 했습니다. 일라 일라 일라. 준이랑 계속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곡을 그냥 선물한 거라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너무 잘 불러서 네. 너무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저는 노래가 너무 좋던데 듀엣으로 잠깐 활동할 계획은 없어요? 네. CNBLUE냐 주니엘이냐 용화 씨의 선택은? 오늘 쇼케이스하고 불러주시면 할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할 것 같아요. 고민 없이 곧바로 주니엘 양 선택. 그리고 대망의 주니엘 방송 첫 데뷔 날이 왔습니다. 사랑스런 국민 여동생이 될 주니엘의 핫 데뷔 축하합니다. 어김없이 그녀의 곁을 지킨 정용화 씨. 주니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정용화 씨의 프로듀싱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용화 씨, 우리 주니엘 사랑 한번 해주세요. 아, 주니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실력파. CNBLUE 활동 때보다 더 밝아 보이죠? 든든한 선배 정용화 씨와 함께 성공적인 첫 데뷔 무대를 맞은 주니엘 양,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멋진 활동 해주세요. 춤입니다. 아, 예, 예, 여러분. If you never get down, don't be let down. But you gonna forget it, what you already know.